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팀장님 오늘의 알파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? 오늘은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기존에 지금 최근에 좀 추천했던 종목에 보라티아라든지 유니언 커뮤니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보라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에 상한가를 올리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 간단하게 전략만 안내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금요일장에서 상한가 치고 지금 주가 약간 밀려 내려왔지만 오늘장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신고가를 그러니까 상장한 이래로 이 보라티아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지금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으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목표가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좀 안내를 드리면 지금 이 최근에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정치 테마에 좀 묶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나 손절가부터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차트의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미리 표시를 해드렸고 이 목표가는 일단 4,100원 수준으로 현재가 수준에서 약 10%. 보라티알도 그렇고 유니언 커뮤니티도 그렇고 항상 10%까지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같이 리뷰를 통해서 계속 목표가를 상향해 드릴 예정이니까 10%까지 올라갔을 때를 그대로 홀딩하자고 말씀드렸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3,3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. 충분히 밑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지면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자는 관점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관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부의 뉴딜 생태계 조성에서 이제 투자에 따른 확산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라서 지금 AI 콜센터 관련돼서 관련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반사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또 더군다나 5년 만에 이제 배당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종목명을 조금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종목명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종목명은 이제 한솔 빅티큐브라는 종목이고요. 지금 이 종목 같은 약간 목표가랑 손절가만 좀 다시 잡아드리면 아까 4,1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쪽에서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제일 최고치 그쳤던 4,1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3,3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,100원까지는 아직 최고치를 찍어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실수로 종목명을 좀 잠깐 바꿔서 다음번에 추천할 종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한솔인티큐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솔인티큐브 다시 한번 종목명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목표가 4,100원, 손절가 3,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 한솔인티큐브 함께 만나보셨습니다.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